이 안으로 들어가야, 잠깐만. 저 안 보이지? 이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인공위성 보고 가는 거야, 지금. 자, 보이시나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오른쪽에 경고문구 보이시죠? 근데 여기 경고문구가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데는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구라면은 여기 경고문구는 들어가도 상관없으나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경고문구거든? 와, 우산을 버리고 가야 되나? 이 풀이 너무 빼곡해가지고 우산을 못 쓸 것 같아. 버려야 될 것 같아, 우산. 우산이 오히려 걸그칠 것 같아.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매니저님한테 일단 주소도 보내고 시작할게요. 안 되겠다. 왜냐면은 제가 원래 들어갈 때 뭐지? 바닥을 비치고 들어가잖아요, 위치 노출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아예 그냥 다 보여주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 주변에 민가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입구에 위치해 있죠. 여기 갑니다, 여기. 오케이. 대략 걸어서 한, 모르겠다. 몇 분인지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다. 와, 나 심각한데. 야, 뭐 다 잡겠다. 마스크가 있다. 최근에 누가 다녀갔나? 아, 최근 아니더라도 2년 새 누가 다녀갔나? 마스크가 있는데? 와, 심각하다. 야, 이거 어떻게. 밝게 하자. 밝게 하고.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길이 아예 없는데? 아, 땅 누가 다 파놨어? 아니, 문구가 계속 거슬려. 계속 생각나. 차라리 문구가 들어가지 마세요. 보통 경고 문구라고 하면은 들어가지 마시오. 경고. 들어가면 뭐 형사 처벌 받습니다. 보통 이런 문구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건 상관없으나 여기에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갈 수가 있냐? 뭐야? 누가 걸어와? 누구야? 누구세요? 아, 생각보다 너무 풀이 많네. 와, 잠시만 백할게요. 백하고 다시 들어올게요.
살아서 못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동물령이 이렇게 많이 보여? 아까부터 나 이런 나 동물령을 한 곳에서 이렇게 밀집돼 가지고 본 데는 처음 봐. 특히 고양이가 되게 많네. 제가 방송을 3년 넘도록 하면서 한 곳에서 그것도 동물 뭐 다른 거 다 짬뽕에서도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아 겁나 거슬리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일반 귀신이 차라리 많이 보이면 그런갑다 하겠는데 아니 뭔 놈의 동물 이렇게 많냐. 와, 한치 앞이 안 보여, 근데. 잠깐만요. 아, 여기도, 야, 여기 이상한 거 해놓은 데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이거 뼈 아니야? 이거 뼈잖아. 이거. 저기도 있어. 내가 사람 뼈를 봐서 아는데 사람 뼈는 이것보다 더 두꺼워요.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고라니 같아. 근데 내가 조금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잘 봐. 이 고라니 발이야 여러분. 고라니 발이죠. 이 발이 하나 했으면은 요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근처에 하나 더 있어. 뼈가 여기 있어, 발이.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발 하나는 여기 있고, 몸 주변은 다 여기 있는데, 발 하나가 요쪽에 있어. 아, 그래서 동물, 근데 내가 본 거는 고양이, 다 대부분 고양이를 봤는데. 아, 느낌 겁나 안 좋네, 진짜. 고라니도 내가 알기로는 영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 진짜 이거 보니까 더 들어가기 싫다.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왜 두 마리씩이나 이랬지? 여기도 있고, 저 안쪽에도 하나 더 있어.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다 파져 있어 땅이. 근데 꼭 뭐 묻어놓은 것처럼 여기도 파져 있어. 온통 파져 있는데 미치겠다. 야 없어 집이. 집이 밀렸나? 길이 없는 건가? 아, 집이 어디 있다는 거야. 길은 없구만, 여기 이제. 이거는 물펌프 같은데. 이 주변에 있어야 되잖아. 왜 없어? 아, 나 길 잃어버릴 것 같은데, 꼭. 거미줄 씨. 와, 큰일 날 뻔했다.
누군가 모르길래 산에 이렇게 외딴 데 있다가 혼자 지어놨을까. 없는데? 이제 나와야 돼. 다 왔어. 다 왔잖아. 없어. 내가 수도 있네. 잠깐만. 집이 밀렸다. 아. 왜냐면 봐봐요. 여기 스프레이도 있고 신발도 있고 다 있는데 집 건물이 없어 지금. 봐봐. 없어 없어. 여기 난로도 있네. 저기 있다. 여기 있어. 이 건물 맞나 봐. 근데 일반 건물 아닌 것 같아. 건물 찾았어요. 건물 찾긴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거 낫 없으면 못 들어가. 잘 봐봐. 저 보이나요? 보여요, 이거? 이거? 여기야, 건물. 근데 지금 아예 못 들어가, 여기는. 다 가시나무고. 이 낫이 있어야 돼. 봐봐, 지금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입구가 아예 안 돼. 어, 비 많이 온다. 여기 창문 찾았다. 맞지? 와, 사방이 둘러싸여있다. 넝쿨이랑 가시밭으로 와, 꼭 누가 심어놓은 것처럼. 요 안에 뭐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은 건가? 내가 아무리 흉가를 이렇게 많이 댕겼지만 이런 데는 처음 보거든? 완전 그냥 꼭 심어놓은 것 같아. 머리 방향들이 다 집을 향해 있어. 꼭 뭐가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봐봐요. 다 이러고 있어. 이 집을 향해 있다니까? 여기는 다음에 수사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일단 집에 가자. 아, 비 너무 많이 왔다.